시작해봅시다. 역전전파 5. 11차? 11차? 11차인 걸로 알아요. 11차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미래로의 역전. 세 번째 재판. 어? 나 세이브 안 했나? 왜 법정 1일차지? 설마. 그 11월 26일이라고 적힌 거 봐서는. 어, 된 거 같네. 뭔가 심상찮은 노래가 나는 거 보니까. 됐다 됐어. 얘가 나온 거 보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지난 이야기를 좀 둘러봅시다. 7년 전에 이 나라에, 이게 지금 일본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나라에 미래를 가름짓게 할 그 우주센터에서 스파이에 의해서 흉악한 살인사건과 여러가지 방해공작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사건 때문에 7년 전에 그 어렸던 키즈키 코코네 양을 감싸느라 유가미 검사가, 유가미 진이라는 검사가 사형 판결을 받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그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에 다시 이렇게 그 전설의 두 변호사와 검사가 사건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진범인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까지 지금 밝히는 상황에서, 진범인이 어렸던 키즈키 코코네가 아니라는 것까지 어찌저찌 막 키즈키 코코네 그 뭐야 피고인이 수사에 돕는 그런 기이한 짓까지 하면서 어떻게 밝혀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코코네한테 무죄 판결을 내리는 순간에 갑자기 오도로키가 뛰쳐나와서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범인으로 키즈키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갑자기 그렇게 뛰어나온 상황이에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재판장이 말하죠. 오도로키군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사시고도 없습니다. 내가 할 말은 단순한 얘기야. 피고인은 키즈키 코코네는 무죄가 아닐지도 몰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7년 전 사건을 우리가 이미. 근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현재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전의 사건을 다루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현재 일어났던 이 오도르케 절친이자 우주비행사였던 아오이 뭐였냐 이름 다이치였나, 여튼 아오이가 살해당한 현재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화에서 범인으로 지목받던 호시나리라는 우주비행사를 어떻게든 무죄로 만드는 성공했지만, 그 의심되는 피고인, 다음 진범인을 의심되는 사람이 또 키즈키 코코네였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해결이 안 됐으니까 해결해 달라는 것 같죠 지금. 그래서 아오이를 살해한 범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라고,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그 현재 살인 사건에 그 범인이 이전 피고인인 호시나리가 아니고 코코네가 되었던 중대적인 증거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게 라이터에 묻은 지문과 뭐 피 묻은 혈흔이라던가 그런 거였죠. 피해자의 혈흔과 코코네의 지문이 묻은 라이터가 나왔다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코네가 선배 어째서 그러는 건가요? 라고. 그러니까 키즈키 양
지금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줘. 오도르키 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재판장,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건 7년 전의 사건의 재판입니다만. 카구야씨, 떠올려줬으면 해요. 당신이 마리씨를 잃은 것처럼 나도 아오이를 잃었습니다. 친구를. 카구야는 그 7년 전 사건의 피해자가 과학자랄까 박사였는데 그 동료인 로봇 다루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진상을 확실히 밝히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로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구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로봇인데 로봇을 통해서 카구야가 오도로키군하고 괜찮아? 물론 대환영이야 라고. 너라면 그 공주님의 죄를 까발려줄 수 있겠지. 기대하고 있을게 라고. 공주님이라는 건 코코네 말하는 거야. 너 재판장 내가 허가할게. 심리를 계속하세요. 지금 인지를 잡고 막 협박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추리기 검사 괜찮습니까? 검찰 측에 이의는 없다. 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라느니 갑자기 재판이 이쪽 재판은 끝났는데 저쪽 재판으로 그냥 이어서 해보겠다라고. 경찰의 조사 자료도 바로 도착하게 하겠네라고. 바로 가지고 오겠네. 미치르기까지 왜 이래? 무슨 생각이라도 있는 걸까? 라고 나로우도. 그러면 미치르기 검사 험두 변론을 부탁합니다. 그대로 험두 변론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냥 풀로 재판을 다 하겠다고? 자, 그래서 우리도 옛날 일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얘가 말하는 걸 듣고서 미치루기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오이 다이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지. 지난 재판에서 확실하게 된 것처럼 분명해진 것처럼 호시나 이타이오는 범인이 아니었다. 진범인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날 진범인은 제일 라운지에서 아오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여기에요. 그 두 사람이 견학구역에서 도망쳐 온 거를 7년 전의 사건과 같은 나이프를 사용해서 교살했다라고. 척살했다라고. 교살이 아니죠. 이거 척살이죠. 한자가 자꾸 헷갈려. 그리고 진범이는 견학구역으로 도망쳐 와서 오가와라 그 연구소장이 발사대를 그 뒤에 뒤바꿨다라고. 그 이후 범인은 견학구역으로부터 제2라운지로 도망쳐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아오이다이치 살해의 진범인, 그러니까 견학구역에서 도망쳐 나온 인물이 누구였나를 심리하고자 한다라고. 예, 어서오세요. 알겠습니다, 나루도군. 알겠습니다, 나루도군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나루도군도 준비는 괜찮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라고. 일단 필요한 증거품 정리해둘까? 그러면서 정리. 그러면 오도로키군 증언을 부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튼 지난 사건을 또 좀 더 내가 내가 이야기를 추가하자면은 그 뭐냐 우주 그 발사대를 뒤바꾸는 걸로 진범인이 도망갈 만한 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도망가는 루트를 차단해서 지금 그 피고인이었던 그 우주비행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까지 밝혀냈는데 그 도망가는 루트를 찾아낸 곳에 이 키즈키 코코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용의자로 잡혔거든요. 새로 그거에 대해서 오도로키가 고발을 한다라고. 실은 저는 아오이를 살해한 건 키즈키 양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품까지 나왔죠. 거기다 발사대를 뒤바꿨다는 거를, 발사대 뒤바꿈을 사용해서 도망칠 수 있었던 건 그녀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키즈키 형을 고발합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키즈키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언제나처럼 정숙이라고. 오도르키군, 지금 당신 자기 동료를 살인 용의로 고발하는 겁니까? 예, 그게 이 며칠간 제가 낸 해답입니다 라고. 그럴수가, 어째서죠? 선배까지 저를. 아무튼 나루도씨 신문을 부탁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 오도르키. 너는? 이라고 나루토가. 스승도 깜빵이 났죠 얘는. 그러고 보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서도 아오이를 살해한 건 키즈키 양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 결정적인 증거품인 이 라이터가 나왔어요. 라이터에는 피해자의 피와 그리고 키즈키의 코콘에 지문이 묻어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추궁해볼까요? 그녀의 지문이 묻은 라이터가 견학구역에서 발견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하지만 아직 판명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주세요 라고. 저도 실은 그런 증거품 따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건 당시에 견학구역에 있었던 건 키즈키양 뿐이었다고요. 하지만 오도로키, 코코네한테 아오이를 죽일 만한 동기는 없었을 텐데. 어휴, 증언 속에서 이 소리를 외치는 저. 그녀는 7년 전에 우주센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오이하고 접점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상상하지도 못한 동기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곤 하지요. 나루도 씨는 그런 사건을 지금까지 몇 번이고도 봐왔을 텐데요. 표정 봐. 자세랑 표정 봐. 오도르키. 이 녀석 진짜 코코넬을 의심하는 거야? 라고. 위에서 내려보는 그 자세 뭐야. 그리고 발사대를 뒤바뀌는 걸 사용해서 도망칠 수 있었던 건 그녀뿐이에요. 왜 얘뿐이라고 하는 걸까? 같은 도주 루트를 다른 인물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루루 씨,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일 라운지에 발사대 통로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오이하고 호시나리 씨를 찍었던 건 카메라 말이에요. 카메라가 실은 반대측에 있었던 제일 라운지에도 있었어요. 거기에 견학구역에서 나오는 키즈키 양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제2라운지의 감시카메라?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그러고 보니 그녀는 사건 전날에 견학 스페이스에 몰래 들어가서 트라우마 때문에 다음날까지 기절하고 있었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지. 결국 다음날 낮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라는 그런 증언을 과거에 했었어요. 일어나도 아무도 없었으니까 제2라운지에서 나왔어요. 제2라운지로 나왔어요 라고. 일어나서 나오는 모습을 찍힌 거겠구나 라고 나는 것도. 그래서 그녀를 의심하는 게 강해진 거구나. 하지만 그렇다면 그녀 이외에 진범인이 찍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니?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나루도씨. 사건 이후에 카메라에 찍혀 있었던 건 그녀의 모습 뿐이었었다고요.
뭔 소리야? 여튼 사건 이후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키즈키밖에 없었다고. 어, 그럴 수가. 이건 결정적이잖아. 어, 뒤바뀐 견학구역이 이 진범인의 탈출로라고 이미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범인이 도망쳤다라는 사실은 이전 법정에서 네가 증명했을 거야 라고 이 지루기가 말하죠. 그래서 자기가 증명한 사실이 다시 뒤바뀌어서 의뢰인을 옹매는구나 라고. 나로도 참 너다운 희극이 아니겠냐 라고 지루기. 빙고님 어서와요. 프랭님 지금 파판 안 하시던데? 킹덤 아츠 하시던데? 꽤 오래 갈걸요 아마? 여튼 그래서 키즈키양을 고발합니다 라고. 나머지도 좀 찔러볼까? 아오이를 살해한 건 키즈키양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잠깐 어째서 그녀를 의심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니? 라는 거에 키즈키양과 현장을 조사하고 있던 때의 일이에요. 키즈키양이 아오이를 살해한 흉기를 봤을 때 제 팔찌가 반응을 했었어요. 또 그 팔찌 나왔네. 매직 팔찌. 거짓말 탐지기. 그녀는 이 흉기를 보는 게 처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팔찌에 반응했다라고. 아니 팔찌에 반응했다는 그 흉기에 반응했다라고. 흉기를 보는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도 보자마자 반응이 온 거를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녀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팔찌가 반응하게 되었어요 라고. 그러면 조사 중에서도 정신없었겠구나.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이나 잠들지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잘 만큼 말이에요 라고. 그래서 그런 상태면은 제대로 법정에 설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버릇을 다른 사람한테 간파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라고. 그래. 그래서 최근에 상태가 이상했던 거구나 라고. 하지만 그녀가 나이프에 반응했던 건 7년 전에 그녀가 범인을 찔렀던 그것 때문이었어. 그게 또 있어. 그 나이프는 아오이를 살해한 흉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키즈키 양이 범인이라면 어느 쪽이었던 간에 팔찌는 반응했겠지요 라고. 반응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러니까 굳이 트라우마가 아니었어도 범인이어도 반응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라는. 좀 억지 부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튼 그런 팔찌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전부터 계속 반응을 하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눈에 안대 같은 것도 했다라고. 그리고 그녀를 의심하는 건 팔찌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쭉 나오죠. 뭐 결정적인 증거품이 나오고 도망칠 수 있는 건 그녀뿐이었다.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찍힌 게 그녀뿐이니까 그래서 고발합니다 라고. 그건 아니지 라고. 의뢰인을 마지막까지 믿는 게 변호사의 기본이야 라고. 그거는 너 자신의 동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렇군요. 저는 변호사 실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있어서 이 사건은 아주 소꿉친구예요. 친한 그런 애가 죽었으니까 나한테 있어서 그 녀석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었던 후배가 절친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심이. 그리고 그거를 풀려고 점점 조사를 조사하면 할수록 더더욱 의심이 강해져 버렸어.
도로키 꽤나 많이 고생했었겠구나 라고 고민했었겠구나. 하지만 난 몇 번이고 말하겠어 오도로키, 코코넨은 범인이 아니야.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은 단 한마디뿐입니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지요. 제 추리를 나루도씨가 깰 수 있겠습니까? 라고. 뭔가 깔보는 진짜 자세 뭐야. 오도로키 군의 주장은 잘 이해했습니다. 라고 재판장이.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말할 이론을 말할 만한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나루도씨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이끌어낸 추리입니다. 역시 나루도씨라도 무리인 거군요. 유일한 탈출 루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건 키즈키양 뿐이에요. 그 조건이 흔들리지 않은 이상 피고인 이외의 용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미츠루키도. 아니면 나루도씨는 다른 루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까 변호인? 어떨까? 나루도 또 하나의 탈 도주 루트는 있을까? 라는 거에 글쎄요.